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차 산업, 디지털 산업 시대에 들어가는 기회의 문을 열고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CEO를 육성하는 세종로 국정 포럼 미래 국정 최고 경영자 반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무총장 차용섭 최초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의 장소에 오신 선견지명이 아주 뛰어나신 입학생 여러분들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블리오 팸플렛 대표이신 이춘종 교수님께서 외로운 양치기 연주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박사이신 나경애 주임 교수님께서 오늘을 축하하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31살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애몬 호사목 하나 되었습니다. 나라밖 사골픈 북만주 얼빈에서 하늘의 명으로 나라의 울분으로 3천만의 원한으로 세계 지도 위에 피 한 방울 그려 넣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잡아가 두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묵청하였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였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끝내 죽였습니다. 불개미 집단에 홀로 뛰어들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겁한 침묵의 세상을 향해 외칠 말을 누군가가 꼭 외쳐야 할 말을 브라우닝 권충에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외침의 정의는 부정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외침의 평화는 불평등의 폭포를 찔렀습니다. 외침의 부국은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힘에 눌려서, 겁에 질려서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공포, 살벌조차 얼어붙은 계절. 누가 누구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합니까? 누가 누구의 몸에 붉은 수의를 입혀야 합니까? 누가 누구의 머리에 눈가린 용수를 씌워야 합니까? 내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된다고, 그때 고국의 반장이다고, 나는 천국에서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1909년 10월 26일 그는 총성으로 태어났다. 그때 그는 어른이었다. 151간의 청띠 젊은 어른. 그때 그는 스승이었다. 차디찬 감옥에서 뿌듯한 자로. 그때 그는 군인이었다. 빼앗겨버린 총탄마저 지니지 못한. 그때 그는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눈물을 속으로 삼키게 한 후려. 그때 그는 지압이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남편. 그때 그는 아버지였다. 따뜻한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아비. 그때 그는 한 사람 국민이었다. 이 나라보다 더 큰 한 사람 국민.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나라의 책임을 걸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시인은 시를 쓴다. 그의 영혼으로. 공직자는 직무를 본다. 그의 충성으로.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그의 결기로 회사는 소임을 맡는다. 그의 책임으로. 성직자는 기도를 올린다. 그의 순명으로. 31. 죽임은 아직 살아있다. 오래 살려 하지 마라. 31년 충분하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지금도 한 맺힌 여순 감옥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이국 땅 잡초 밑에 떠돌고 있을 당신의 홍대 구사일생 건져내어 물려준 조국 후손은 진정한 광복을 알기나 할거나. 아직도 지키지 못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안중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박영애 교수님의 그 호소력 짙은 감성의 보이스와 이춘종 교수님의 팸플릿의 콜라보였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뽀빠이 이상윤 선생님을 오늘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국이 이르다 보니까 좀 행사를 축소화시켜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응해 주셔서 예,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세종로 국정프롬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입학식 및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행운을 잡으셨다고 해야 되나? 행운을 선점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일은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의해 모든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운선 총괄 교수님이 나오셔서요. 오늘 내빈 소개와 그리고 학사 보고 그리고 입학생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보고를 하기 전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그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또 내빈께서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오래 좀 기다렸는데요. 제가 가장 바라고 바란 시간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단국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제도권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그 학교가 이래도 되나,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던 저 길이 세종로 국정포럼을 만나게 된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린 만큼 학사 보고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세종로 국정토론은 1995년에 시작을 해서 17년이라는 그 세월을 정말로 장거의 그 기간을 끌고 오신 박승주 이사장님께 그 먼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우리가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종로 국정포럼은 95년대 시작을 해서 시작의 기준은 비정치, 비학벌, 비지역, 비종교, 비행정으로 각계 그 분들이 그 이루어 구성을 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그 예술, 기타 등으로 구성을 해서 정회원이 현재 300여 분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준회원, 비회원 둘을 해서 3천여 명이 지금 현재 그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은 매주 매월이네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현지에 계신 장차관급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모시고 그 행정에 많은 연계를 시키는 그런 그 시민의 소리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큰 산을 등을 업고 드디어 세종로 국정포럼 안에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탄생시키게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슬은 많은데 제 재능이 깨우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은 저한테는 서로 상생을 주면서 서로 비전을 줄 수 있는 철호의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 24일 정말 상임고문단, 자문위원단, 의장단을 모시고 프레젠테이션 결과 정말 염려는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박승주 이사장님께서 그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7분이네요. 7분의 주임 교수님을 구성을 해서 2021년 12월 19일에서 20일 날 해남 목포 영암 쪽으로 해서 워크샵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7분에 이렇게 손발을 맞춰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서로의 4차 혁명 시대의 융합적인 시대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은 한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비워서 다시 새로운 분으로 손발이 맞는 분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9일 날 이제 4월 10일 날 설악산으로 전임 교수님하고 주임 교수님의 공유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워크샵을 약 30여 분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거라고 염려는 했지만은 아련히 그 너무나도 한 분 한 분이 1박 2일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신입생들을 제가 너무라도 크게 힘들지 않고 우리 주임 교수님과 전임 교수님들이 힘을 몰아서 이렇게 추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 힘보다는 우리 주임 교수님하고 전임 교수님들의 손발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4차 혁명의 융합의 상생의 첫 발을 들이지를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성된 그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은 7명의 주임 교수님을 비롯해서 21명의 전임 교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그 분야를 보면은 첫 번째, 국정에 관련 교수진과 자산관리 교수단, 그리고 교양관리 교수단, 그리고 기업경영 마케팅 교수단, 이렇게 해서 7분의 전임 교수님을 주임 교수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전임 교수님을 200명 가까이 구성을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이 내용을 그 하반기에 이 불쏘시개를 붙여서 활활 탈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세종로 국정포럼의 그 어떤 목표를 채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종로 국정포럼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호기 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원, 시민,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국제자원봉사회라는 어마어마한 글로벌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12개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 지역으로 구성된다면은 여기 안에는 근 한 2,500명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민간 외교로 그 이어질 겁니다. 글로벌 민간 외교의 역할은 110개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기업을 한 나라에 한 기업씩 연결을 해서 글로벌 민간 외교로 좀 연결을 해서 교류의 장으로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시민자원봉사회가 정부에서 하지 못할 틈새를 우리 민간 시민봉사회가 채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을 박성주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그런 어떤 비전이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파워를 끌어내서 오늘 입학하신 분들은 45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면담을 근 한 200명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49명으로 입학생을 최종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이 49명은 수료를 하는 동시에 세종로 국정포럼의 정회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안에서 역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시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셔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구체적으로 있지만 제가 학사 보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빈 소개는 그 우리 박성주 이사장님이 좀 대신 좀 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도 국정포럼을 이끌어주시는 내빈분을 몇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정포럼입니다. 그래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분들은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상임고문단의 좌장을 맡고 계시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님,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님 소개 올립니다. 즐거운 박수로. 자문위원단이 계십니다. 자문위원단은 민간 쪽에 계시면서 각기 그 역할 하나하나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 좌장을 맡고 계시는 하정효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총재님을 소개 올립니다. 하정효 총재님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무궁화의 총재도 겸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종로 국정포럼의 의장단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 의장단 좌장을 맡고 계시는 정혜근 의장단 좌장님이십니다. 정혜근 좌장님은 공무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KTX가 처음 도입될 때 철도청에서 KTX 도입 단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문위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윤장호 자문위원님이십니다. 윤장호 자문위원님은 경찰에서 계셨는데 워낙 유능하셔가지고 경찰대학을 만드시는 실무 책임자로까지 가서 하셨고 하버드에도 가타니 오셨습니다. 윤장호 자문위원님. 예. 그리고 저희 이 미래국정 최고위 과정에 법적 대표가 계십니다. 지원하는 역할인데요. 우리 유인선 미래국정 최고위 과정 대표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소개를 다 올려야 되는데 다 못 올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간 관계상 바로 그 우리 49명의 그 원우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릴 때는 상조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어나셔서 목례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18대, 19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미래종합건설 주 회장님으로 계신 박상희 원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위원단 당장님으로 계셨으면서 직전 통일부 차관님으로 계신 분이죠. 서호 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험팀입니다. 네, 전 남대문 세무서장, 도봉구 세무서장, 세무 분야의 대한민국의 1인자입니다. 예, 경영학 박사를 하시고 세무사님이시고 현재 삼성세무법인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한명우 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이라 가지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제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 치안감으로 계신 윤소식 치안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냥 앉아 있어도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이분은 그 글로벌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중국 대련 과기유한공사 이사회 의장님으로 계시고 종합상사의 그 종합적인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병천 이사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펜앤더마이크 경영기획본부장님으로 현재 계시고 언론계에서 이분을 모르면은 이렇게 참 저분이 지나가면은 좀 긴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역량력이 대단하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미디어 경영학 박사를 가지고 김동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오늘 올 때 콧물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요.
좀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 이분이 돼요. 제3대 중부고용노동청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의 그 노무법인의 가장 규모가 크죠. 삼성 노무그룹이죠. HRM그룹이죠. 김재락 공인노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은 그 제일재단, 그 제일재단이죠. 제일그룹이죠. 제일재단의 회장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모시다가 하늘이 내린 기회를 가지고 독립하신 분입니다. 그 택배의 대표이사님으로 계신 정성일 우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루앤앤 다이언 대표로 계신 정현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한 저 전화가 왔는데요. 그 삼 저 아내가 저 오늘 내일 저 아기가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옆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양해를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여러분들이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 체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대게를 많이 이렇게 사연 저 드실 것 같아요. 저 오시면은 무료로 많이 드린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현호 우리 대표님을 안 계시지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대한민국의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도서출판 모아복수 대표님 이용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계시지만은 예. 자, 그다음에 이분은 제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그 상승 종합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불굴의 그 저 정말 사나이 오뚜기 인생을 살아오신 분 같아요. 건축사인데요. 예, 6.25 우리 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글로벌적인 그 수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 오는데 지금 2시간 동안 걸리고 천안에서 올라오고 계시는데 사고가 좀 났는가 봅니다. 바로텍 대표이사 최형묵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8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 시의원이시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고 한국노총 의장님으로 계십니다. 이정호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펠리스. 예. 대한민국의 이분도 그 부동산 분야에 내노라 하신 분입니다. 정수진 공인중개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그 좀 눈여겨볼 분입니다. 퍼포먼스 웨이컨 컨설팅. 이분은 기업의 컨설팅 분야에 그 두루두루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을 유심히 한번 이렇게 잡아봐도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그 박사님이시죠. 예, 오우식 우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SBS PD님으로 계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된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지금 그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대자 미우 미디어 대표님 박성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KBF 주 대표님 이면서 친환경 소재 대한민국의 역량을 불어넣으신 분이죠. 김재일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사람 브랜드, 사람의 브랜드를 처음으로 창안해가지고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정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연 이사님이면서 창제활동지도자협회 사무처장이신 정민교 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대문 구의회 주무관님이시면서 미래인재교육대학 사무처장님이시죠. 장혜경 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온 엔드컴 주 대표이사신 복수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정보통신협회이시면서 전 국군 지휘 통신사령관으로 그 재직하셨죠. 예, 우리 그 박내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참 이분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보물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유튜브를 보고 저희들이 그 워크샵을 갔을 때 박영숙 그 회장님하고 박영애 주임 교수님이 유튜브로 아주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그 촬영을 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분인데요. 창원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하만군 협의회 회장님이신 최승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정말 보물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셨네요. 그 어르신의 행복에 나라를 이렇게 간호하신 팀장님이시네요. 김순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가장 그 운이 좋으시고 행운을 잡으신 분이에요.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대체의학 전문가이면서 우리 그 미래 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선 우리 주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이분은 광주에서 그 올라오신 분이에요. 오선도선 대표이사신 김애숙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바이오 전문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김시경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성경토권 회장님이면서 한국시대신문 편집국장으로 계시죠. 이은직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참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이신 김국현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동양 ENG 산업 에코 항성 그 그룹을 이끌고 계신 임웅빈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중부대학교 교수이신 장충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의 구립 우예들 어린이집 원장이신 유춘매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주한성 엔지니어 대표이사신 건축학 공학 박사이신데요. 이분은 건물의 안전진단 원가 계산의 대한민국의 1인자입니다. 잘 눈여겨봐 주십시오. 김재근 대표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노칼푸드 운동 본부이신 상임 대표이사 유재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터지 엔터컴 대표이면서 배우 겸 탤런트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 주임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최초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분은 참 모시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미스트롯 독일의 가수. 예, 참 특이하신 분인데요. 우리 일기에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양진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A건설 대표이사신 한영주. 예, 영광에서 오셨죠? 아, 여수입니다. 아, 여수. 끝에서. 예, 여수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유승현. 아니야. 예, 한영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전 동남보건대학교 교수이시고 교육학 박사이신 김영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한국포스트 엔지니어링 협회 회장님이시죠. 이종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학교 법인 현강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을 유심히 봐도 굉장히 그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윤승현 상임이사님을 소개합니다.
힐라우스 회장이신 김경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삼도환경 회장님이신 강경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정말 귀하신 분이 또 문화와 예술적으로 듬뿍 불어넣으신 분이네요. 예, TV에서 너무 인기 드라마에 저 출연을 하고 계시죠. 이정남 팔레트님을 소개합니다. 시소비자 TV 부회장이신 심리학 박사님입니다. 최창호님을 소개합니다. TSC 코리아 회장님이신 안영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NAAK 본부장이신 조상현 우리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현 안 오셨나요? 예. 아, 글쎄요. 예. 이분도 참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 분인데요. 한국의 손맛 40년대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의 그 떡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1인자입니다. 예, 서선오 우리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셨나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네네 또 아 19번이요? 예. 아, 죄송합니다. 3부에 또 소개를 다 할 건데요. 아 그러시네요. 자, 이분이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의 미래 국정 최고의 과정에 1위로 첫 번째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수원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돌봄 그 돌봄인 양문 그 요양 센터장님이십니다. 청소년 체험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28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좀 뛰어넘네요. 28번. 예. 예, 그러네요. 예, 이분은 디자인 분야의 대한민국의 1인자죠. 예, 이분 손을 거치면은 작품이 그냥 정말 그 예술적으로 탄생되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디자인 중심 다우 대표이신 양재홍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쩐지 이상하게 굉장히 힘이 나네요. 예, 감사하고요. 예, 진심으로 49분의 신입생을 이것으로 그 소개를 드리고 3부에 더 자기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 소개가 안 되신 분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인선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법적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 겸 사무총장 유인선입니다. 제가 할 일은 박은성 총괄 교수님을 비롯하여 주임 교수님, 전임 교수님, 그리고 최고위 과정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최상의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과거 강동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그리고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년퇴임을 했으며 이 시대에 부답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자신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문명시대로 진입하고 있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평생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원님들과 전문가님들 모두가 세종로 국정포럼이 지향하는 글로벌 CEO와 글로벌 전문가로 자리매김될 수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희범 세종로 국정포럼 상인고문당 단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낮에 일하시고 밤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주경야독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이 CEO 과정을 몇 개 해봤습니다만 꼭 그날따라 저녁먹자 사람이 생기고 무슨 회의가 생기고 해서 많이 빠지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49명의 면면이 아까 소개해준 연우님들도 대단하지만은 이렇게 저 첫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뭐 아주 저 여수서 무슨 대전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모신 거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열정에 있는 교수들 학생들을 함께 하도록 해주신 우리 박승주 이사장님, 아까 우리 박은선 총괄 교수님과 우리 차용섭 교수님, 또 우리 하영호 총재님, 또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영숙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학생들 몇 명이 다 훌륭합니다. 무슨 기업인 회장, 무슨 각 분야의 아주 탤런트들을 가진 우리 박상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상희 회장님은 아까 국회의원도 하시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두 번 하시고 제가 장관을 할 때 중소기업 중앙을 회장을 했는데 나이가 지금 그 이른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는데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니까 세상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박영애 우리 교수님이 아주 열정적인 그 신앙도 더구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안중근의 여성 감옥소 있던 감정을 담은 신앙송을 보면서 열정도 중요했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조국 해방된 대한민국 우리가 좀 어렵게 좀 36년 동안에 일제강점시대를 지나서 해방의 기쁨을 맞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이렇게 애로는 해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되겠느냐라는 자책감을 느끼고 우리 춘주 교수님의 팸플을 나도 사실 그 처음 봤습니다. 그런 악기가 있는지 오늘 감명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반이 지나면서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기 세종로 국정포럼의 미래국정 최고경제과정 일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중요한 결심을 하셨으려 본다. 우선은 신지식을 쌓는다는 자세.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대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제는 용어조차 듣기 어려운 새로운 용어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AR, VR, 뭐 IoT, 로봇, 뭐 드론 이런 거 배우지 않았죠.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융합돼서 되고 있는데 또 휴대폰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우리 박승주 교수가 이사장이 여러 차례 우리 휴대폰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지식을 우리가 습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오신 분들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성돼 아마 이 자리에 최고 분야 각기 최고가 모이셨는데 최고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기업, 자원봉사까지 한다니까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아까 박은선 총괄 교수는 여기 졸업하면 세종로 포럼의 정식 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제목이 미래 국정 최고 경영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국정의 최고 경영자 누굽니까?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분들이겠죠? 아마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10년, 20년 나가면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여기 총리도 나오고 여기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기업의 최고도 나오고 탤런트 분야의 최고도 나오고 대한민국 최고가 배출되는 이런 전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박성주 교수 이사장 얘기는 아마 이거를 서울에서 잘하면 아마 전국 단위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모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다시 세우는 이런 그 목표 저 미랄이 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계속이 되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총동창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건 저 행사 때마다 저는 꼭 양치기 소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임을 했다가 오늘 밥 안 준답니다. 호텔에서 밥 안 준답니다. 갑자기 구청에서 뭐 이 프라자 호텔에서 왔는데 구청에서 밥 주지 말라고 공문이 왔대요. 전날 막 저 카톡을 돌려서 내일 밥 안 준답니다. 밥 먹고 오세요. 그러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오늘 행사 취소한답니다. 50명에서 못 모인답니다. 49명부터 자릅니다. 그러고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행사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은 오늘 첫날 나오셔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셔야 할 일은 우리 지휘부에 아마 7명의 주임교수가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인데 7명 주임교수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따라주고 열심히 출석하고 그런 것이 아마 차세대 국정 지도자가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종이를 만들어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희범님은 세종로 국정포로 상임 고문 반장이시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를 수석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시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정효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효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총재님께서는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위 경영자 과정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특전을 주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단어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우주, 인류, 지구, 그리고 세계. 이제 이 단어는 누구나 씁니다만 그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상은 우리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류, 지구, 세계라는 4대 용어 밑에는 국가, 국제, 지역, 연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과거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승격될 때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제연합이 세계연합으로 승화해야 될 그 시대가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징조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 라는 3대 요소가 합쳐져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와 그러한 세계 간의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만약 그 연결 통로를 열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 이상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단위에 3대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 국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권이 우주 주권으로 인식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주권 다음에 국민은 인류가 국민이다 하는 관념상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인류 국민. 그 다음
영토 개념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곧 우리의 영토다 하는 관념상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이 국가인데 이 국가는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국가다라는 세계국가라는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나라 국자가 위에 얹혀 있고 집가자라는 것이 밑에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밑에 있는 이 가정이라는 거요. 가정 성립에도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가통, 집안의 채통, 가통,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가사는 직장으로 통합니다. 그건 가사가 아닙니다. 그건 직장의 일이지. 그래서 이 가통, 가족, 가사 세 가지가 살아 숨을 쉬어야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위에 서 있는 국가라는 것, 국가 위에 서 있어야 할 세계라는 것, 이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가사라는 것은요, 없어졌습니다. 낮이 되면 전국의 빈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사가 없기 때문에 빈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경련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들에게 가정산업 육성을 좀 해봐라. 그래서 가정산업 육성이라는 이 타이틀은 정말 서툽니다. 각 가정이 월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세금 내고 그걸 가지고 후원금도 내고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산업의 자원인, 산업의 기본 기점인 가정산업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이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통이 서야 주권도 서고 주권이 서야 우주도, 가족이 바로 서야 국민도 바로 서고 국민도 바로 서야 인류도 바로 서고, 가사가 풍만해야 국토도 안전하게 되고 지구도 안전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세계도 잘 되는 것인데, 그 중간 영역을 걸터앉아 있는 국제연합이 방향을 찾기란 구십을 바라보는 내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모든 일을 걱정하는 단체가 그게 사단법인 외교부 산하입니다. 한국국제자원봉사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나 아셔야 될 게, 전국에 걸친 최고 과정이 문들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기 코리아나에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 국제자원봉사회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희범 장관님 참 역사적으로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고문님으로, 고문단장님으로 오셨고, 또 여기에 박성주 이사장님 정말로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때 국토안전부 장관으로 가셔버렸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가기 잘했죠.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예. 네, 정말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축사, 환영사 모든 진행을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종로 극종포럼 박승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승주 이사장님과 함께하면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실 분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나오시면 제가 프로필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이사장님이 성장한 전남 영광 생가에는 개천 물이 앞에 쫙 흐르고요. 그 삼각산 정계를 받고 태어나셨습니다. 박승주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정고시에 합격 후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개강식을 갖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크나큰 서광이 느껴집니다. 188회 17년간 정책특강 포럼을 계속해 오면서 우리 세종로 국정 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국정 포럼이다. 동시에 누구나 멤버들의 역량 발휘가 주어진 분권화된 포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수료하고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세종도 국정포럼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앞으로의 세종도 국정포럼을 새롭게 움직여 가실 그리고 미래 국정의 새로운 주역이 되실 여러분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기반과 자산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글로벌 CEO로 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사항은 세종로 국정포럼은 다 함께 지속하는 대한민국 사회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불문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치, 비지역, 비종교, 비학벌, 비행정의 5비 원칙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선 총괄 교수님과 차영석 사무총장, 주임 교수님, 전임 교수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회근 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혜군 좌장님께서는 주식회사 엔티뱅크 회장으로서 LED 스포츠 조명, 폴 승강 안전 시스템, 벽부 승강 안전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세종로 국정포럼 좌장님이십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의 의장단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서 고맙습니다. 오늘 49명의 이 수강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를 받았지만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다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주 이사장님께서 이 교육과 관계없이 세종로 국정포럼의 정회원으로 임명을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니 뭐니 해도 교신들 사이에 크나큰 큰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아마 큰 네트워크가 구성돼가지고 개개인에게도 큰 발전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실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4월입니다. 전주에 세종로 국정포럼에 초청 연사로 나오셨던 서호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은 통일부 차관님이십니다. 통일부 서 차관님은 30년 이상을 통일부와
또 청와대 안보실을 오고 가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통일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멋진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뭐 시간이 이제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강경수 삼도 환경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나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한번 서 계시. 아 예. 박수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분은 2년 3년 전에 세종로 국정 포럼에 나오시다가 그 뒤에 이제 사업 관계상 그냥 바빠서 못 나오시고 연구 개발 뭐 신제품 개발이라 뭐 하시는 일 많아 가지고 뭐 못 하시다가 이번에 나오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번호는 49번 아니지만은 아마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그 등록을 하신 아주 특별하신 우리 경수 회장님. 그래서 기억에,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에 훌륭하신 우리 이희범, 우리 고문님. 그리고 하정요, 또 윤장호, 우리 자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박성주 이사장님. 그리고 박원선 교수님 외에 전임 교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본 교육은 아주 어느 모임보담도 어느 교육보담도 더 큰 역할과 기대가 있다고 저는 사드립니다. 아무튼 교육 잘 받으시고 또 옆에서 지원하신 우리 교수님들 꽤 큰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로 국정포럼 윤장호 자문위원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윤장호 자문위원님은 경찰대학교를 창설하시고 대한민국 무공화의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정포럼 제1기생 입학식에 축하의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만드시고 커리큘럼을 작성하셨던 우리 관계자님들과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성주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 과정을 총괄하시는 그러한 이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이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박성주 전 여성부 차관을 존경하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회 우리 고문으로도 계십니다.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여기에 모이신 입학생들의 하나하나 몇 면을 소개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유능하시고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선뜻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향학열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는 연세대학교 최고과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최고과정 또 고려대학교 최고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만 50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정책대학원에 거기에서 사단법인화를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하정효 이사장님께서 총재님께서 고려대학교 총고정에 말하자면은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우리 하정효 총재님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니 여기서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일류 교수님들 강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시지만 여기 모이신 49명의 그 알차고 그러한 식견과 경륜을 가시신 여러분들이 교우와 친분이 가장 중요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교육 과목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몇 년의 이름 속자와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교우와 친분, 이것도 대단한 중요한 지식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무형적인 재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기. 육군이든 육군사관학교 일기가 육군을 장악했습니다. 경찰력에서 일기 형들이 경찰을 장악했습니다. 세종로 국정포항 일기가 여러분이 장악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일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일기가. 아까 그 장관, 저, 뭡니까, 국회의원도 지내신 우리 박 전 그 중소기업 회장도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과 교훈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좀 더 물과 모래와 시멘이 모이면 얼마나 강합니까? 시멘트 같이. 그러한 역할이 1기가 장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2기, 3기, 4기 와도 1기에 1기가 장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밤늦게 공부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각자 각자의 그 끈끈한 친분과 교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시다는 것을 제가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런 열정과 훌륭한 교수진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아주 화려한 그런 경력과 그런 직장을 가진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그다음에 보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